지나서 밥 먹으러 와야죠.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배가 많이 고파. 우리 사람은 고등어입니다. 고등어 회 먹으러 가시죠. 꼭. 석화라고 하죠, 석화. 석화? 석화? 어? 불 같은 건데. 아유. 보세요. 알이 꽉 찼어요, 알. 알 보세요. 나 이거 단전 찍어서 만들었어. 초장에 찍어서. 굉장히 살이 많아가지고. 눈 치고 오신 거 같네. 뭐야 이거? 똥집이야. 아, 똥집이야. 게장 맛있겠다. 튀긴 거 아닌가? 뭐야? 게장 같은 거 튀긴 거? 회처럼 먹어. 이거 좀 먹겠다. 아, 똥처럼 먹네. 튀기가 편한 것도 있는데 이런 거 먹는 거는 좀 괴롭고. 먹고 싶어 죽겠지 지금. 전체적으로 반찬이다. 괜찮아. 와 진짜 맛있다. 유물 먹을래? 이게 바짝 튀겨져 가지고. 좋아요. 아, 이거 좋아요. 이거 죽겠네요, 진짜. 오징어 역시 타우린 덩어리라고 하죠. 피로 회복이 몹시 좋은 오징어. 아, 전문적인데. 그것밖에 몰라요. 오징어를 초장에 푹 빠뜨리고 기름 넣고 뭐 마늘 있죠? 된장에 찍어서 뭐 기호에 따라 생강 넣어도 돼요. 넣어서 말을 말을 한짝이야. 젓가락씩 안 되네. 젓가락씩 무슨 젓가락씩 연습 중이라서. 아니, 누가 먹고 싶어 맛있는지 모르겠다. 와. 맨날 삼촌에서 싸먹었는데 김에 싸먹으니까 이 회에 쫄깃쫄깃하면 더 진짜 쫄깃쫄깃해지고 정말 맛있네. 난 이거 이게 지금 고추에 찍고 맛있겠네요. 네, 꽃 같고 꽃 같다 꽃. 제가 울산하면 정말 꼭 먹어봐야 될 음식으로 고등어회를 먹었거든요. 드디어 먹습니다. 그런 느낌이에요.
먹어보세요. 저는 그냥 생으로 먹어볼게요. 이거 아프다고. 오이 접어서? 처음 먹어봐? 난 정말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정말 맛있네요. 진짜 회가 깻잎이? 자, 대박. 어떤데? 비린내 절대 안 나네. 오, 비린내 확 안 나네. 진짜 맛있어. 맛있다. 고등어회는 초장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된장이에요. 된장. 된장에다가 된장 발라버리는 발라가지고 이게 제일 이게 고등어회를 느낄 맛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이라고 하거든요. 된장이. 뭐 있어 이제? 아빠 뭐 시안 보이세요? 입안에 바다가 들어왔어요. 바다. 진짜 살아요. 왜 떠내지 마요. 너 상추다. 진짜. 아 진짜. 뭐 상추네? 또 때려. 제가 고등어회는 처음 먹어보는데 고등어회가 비린내가 많이 날 거란 편견을 가지고 먹었는데 전혀 그런 비린내도 안 나고 고소하지 않나요? 고소하면서 좀 치키는 맛도 있고 아주 이거 자주 먹기 좋은 회인 것 같아요. 혀 안에 혀가 있는 느낌. 그건 무슨 소리야? 저 뭐 말하죠? 혀 안에 혀가 있는 느낌이야 이거. 무슨 대단한 소리야? 혀 안에 혀가 있어. 아, 나 모른다. 저희 잘 먹었는데 우리 팀이 잘 못 먹어서 듣겠죠? 그게 PD지. 누가 게임을 지래? 누가 말해? 나 좀 말해. 너 쓰레기나 받아라 좀 이따가. 다음은 이제 울산의 재래시장이죠. 애초에 다 보겠어. 재래시장에 가는 것도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울산의 재래시장이에요. 중앙시장? 중앙시장에 어떤 거 있을까? 센터마켓. CM 정확시장 GO! CM!